네, 그럼 바로 감독님과 배우님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송에서 질문과 소감 남겨주시면 되고요. 새 팬착도 3분께 크림 선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크림 필요하신 분들 빨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단체 티를 맞춰입고 오셨네요. 저희 혹시 그 오늘 광일과에 대해 진행할 때 마스크는 어떻게 하나요? 빼셔도 된다고 하니까는 편하신 대로 감독님 배우님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분이 단체 티 입고 오셨으니까는 사진 한번 찍고 시작할게요. 좀 다정하게 사진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포즈 같은 거 팀 준비하신 거 없으세요? 지금 맞춰볼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가 빨리 머리 써야 돼. 이거 하자. 아 보라트? 네 보라트 한번 한다고 하십니다. 네 감독님 해주세요. 네. 네. 네, 다 아셨죠? 네. 네, 대충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극요일라는의 오성호 감독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요일라는을 연출한 오성호입니다. 추운데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다음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극요일라는에서 경악을 연기한 권다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지훈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그게 올라오면서 혜진을 연기한 권수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한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그게 올라오면서 욱현 역을 맡은 이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공지를 배급사 측에서 올려주셨는데요. 핸드크림이라고 합니다. 네. 핸드크림. 네, 그 상품 이미지까지 올려주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빨리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거의 1년 만에 다시 봤는데 제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때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개봉 때가 돼서 영화 만드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자리여서 너무 마음이 좋고요. 오늘 보면서 내내 나는 도대체 이 영화를 1년 동안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 봤을 때 좋았던 게 착시가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오늘 보시고 저처럼 좋아하시게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꼭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권다음 배우님과 그 경악이란 캐릭터한테 정말 너무 심하게 몰입을 해서 저렇게까지 오토바이를 타본 적은 없지만 왠지 저는 권다음 배우님이 단편 때도 그렇고 영화 속에서 오토바이만 타면 좀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 배우 중에 가장 오토바이와 한몸에 가까운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권세훈 배우님의 혜진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마 후일담, 네, 후일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경악이 과연 경찰이 돼가지고 혜진을 다시 만났을까 뭐 여러가지 잔상들이 많이 남기는 영화인데 오늘 영화 만드신 주인공분들과 영화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호 감독님 드디어 장편 데뷔를 하셨어요. 네. 예, 독립 단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의 마이스트로시잖아요. 네. 네. 저렇게까지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렇게까지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그리는 연출자가 아닐까 싶은데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호흡을 담아내는 데는 감독님께도 많은 준비와 또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장편 데뷔하시는 소감 그리고 감독님이 극요일라는 어떻게 어떤 작품을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준비할 때 단편과 장편이 다르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찍고 보니까 단편이랑 장편은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단편에 곱하기 4배 정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얼매였던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겨울 나는 저는 이제 평소에 돈이 인간관계의 기본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돈으로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돈과 어떤 사람 관계, 감정의 상관관계를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난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 연인의 결속을 어떻게 해체해 가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랑과 감정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영화입니다. 네, 하필이면 또 오늘이 아바타 2 개봉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뭔가 익스트림하게 저희가 또 가난을 체험하고 있는 기분도 드는데 오늘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대에 아바타 2가 아니라 그 겨울 나눔에 선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자축하는 박수를 네,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다음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오성원의 못지않게 단편 독립 단편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셨었고 이 작품을 통해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또 수상하시기도 하셨어요.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한 뭐 많은 배우님들, 뭐 국교환 배우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스타 배우가 또 되는 등용문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상 받으실 때 권다음 배우님 안 주면 좀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받아서 너무 기뻤고 아마도 그때 심사하는 조진웅 배우님이 하셨었죠. 네. 많은 다른 심사위원분들이 계셨어도 아마 권다음 배우님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처음 봤을 땐 못 봤던 부분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청테이프는 초록색밖에 없는가. 저 수감 패딩 하나를 못 갈아입는 저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헤어질 때까지도 패딩 옆에 청테이프 붙이고 있는데 사실 정말 겨울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왜 겨울에 찍었나라는 생각을 오늘 보면서 또 했거든요. 근데 겨울은 정말 가난을 여실하게 육안으로 보여주는 계절이잖아요. 소연이 코트를 만지는 경악의 손길도 그렇고 패딩 하나 새로 살 수 없는 경악의 마음도 그렇고 오토바이에 덧대져 있는 손가락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소품들도 그렇고 이 영화를 여름에 찍었으면 이 청춘들이 좀 더 예쁘고 밝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서 이 계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권다음 배우님도 이 작품 각별히 아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새 촬영에 많으셔가지고 관객과의대화도 많이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또 권소연 배우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관객과의대화로 알고 있어요. 관객분들에게 기쁜 날 맞으셔가지고 뭐 준비한 개인기 같은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노래 같은 거 있으시면은 들려주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노래 잘 부르시는데 혹시 준비하신 거 있나요? 죄송한데 준비는 못했고 그냥 아까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 아바타가 4,500억이 들었더라고요 제작비가 저희 영화에 몇 배죠 도대체 그게 아바타 제작비 2조 4천억 2조 4천억이요? 네. 4천억이 아니에요? 네네네 또 우리 경학이는 그 조짜리 돈도 모르네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감사드리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기는 제가 뭐 준비 못했지만 저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 원하시는 대답들을 다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소연 배우님 오늘 경학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시는데 권소연 배우님께는 이 작품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GV를 너무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스케줄 때문에 참석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제 관객분들 만나서 GV 하는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빨리 나도 가서 빨리 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겨울 나는 또 저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저의 좀 차가웠고 조금은 좀 고독했던 그 시절에 내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좀 아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애틋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저는 생일 때 뵙고서 작품 속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작품을 보면서도 또 몰랐어요. 진짜. 전 정말 대한민국 걸그룹 역사상 세손 안에 꼽는 명곡이 뮤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거울하고 듣고 여러 가지 네. 행동으로 사죄를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 아 얘가 걔야? 이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성공적이었다. 정말 신기해요. 그 드라마에도 요새 얼굴을 많이 비춰주시는데 너에게 가는 속도에서도 염색하시니까 또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지 아마 스크린에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의 또 아주 중요한 주축이죠. 먼저 이한주 배우님 뵙자마자 여쭙고 싶었던 질문이 도대체 둘은 일본어로 무슨 대화를 하는 건가 였었거든요. 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혹시 왜 그 장면에 자막 안 넣으셨는지도 감독님과 얘기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그 우편 역을 맡은 이한주라고 하고요. 그 장면은 원래 대본에 있었던 일본어 장면이었고, 그래서 배우님이랑 이제 연습을 계속 많이 했었고, 자막이 이렇게 없는 거는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고, 부산에서 처음 영화를 보면서, 근데 없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 순간의 어떤 분위기나 둘이가 어떤 감정 교류를 나누고 있는지 훨씬 더 집중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빠진 게. 인사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 인사 말이요? 예, 예. 팬분들에게. 예, 안녕하세요. 예, 이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감독님께 먼저 그 장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그리고 극에 올라오는 오성 감독님의 연출이 아주 빛이 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우들 얼굴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오늘 자리에 함께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어머니, 혜진의 어머니를 연기해준 오지 배우님도 그렇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우리 영민을 연기한 김신비 배우님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사실적인 연기를 구사해준 정수교 배우님도 그렇고, 많은 배우님들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굉장히 양상들이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감독님께는 오늘 와주신 배우님들에 대한 칭찬을 뭐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일단은 칭찬을 하면 돼요. 네네, 칭찬 먼저 해주세요. 다음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너무 연기가 칭찬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세 분 다 너무 좋으신 분이고 연기도 잘하시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칭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장면은 일본어 자막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감독님? 이한주 배우가 말한 것과 저도 생각이 같고, 그리고 이제 물론 기초적인 일본어 대화긴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악이 몰래 두 사람이서만 짝짝꿍 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 간단하게나마 저희 너무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소우데스카밖에 못 들었거든요. 도라에몽이랑. 네, 그래서 조금만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일본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 애니메이션으로 공부했고 어떤 애니메이션이냐. 도라에몽으로 공부했습니다. 뭐 이런 정말 별 의미가 없네요.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좀 많이 남겨주셔서 최대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거의 편지들을 써주셨는데 이거 감독님과 배우님들 나중에 네. 한번 채팅방 보실 수 있으면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길게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길어요. 이 정도까지 길게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자 일단은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혜진이는 대리님께 흔들렸나요? 근데 대리님 아니죠, 차장님이죠? 네네네.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혜진이는 흔들렸나요? 와, 그리고 소연 배우님 생각하시는 이 이후의 혜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흔들렸나요에 관한 질문의 대답은 100% 흔들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아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또 제가 혜진이가 바라는 이상향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차장님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저는 흔들렸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또 경아기한테 막 너 이제 뭐 수업 들어야 돼, 강의 들어야 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됐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혜진이의 삶은 열심히 혜진이의 삶을 일을 평상시대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막 큰일이 있다고 막 내가 지금 현실이 막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마음 한구석은 조금 그런 짠한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냥 혼자 있을 때 잠깐씩 그런 과거와 추억이 젖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나아가는 삶.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욱현, 그러니까 차장님과 환승연애는 아닌 거죠? 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냥 나는 솔로의 삶으로 네 갔습니다. 네. 네, 그 이한주 배우님은 어떻게 되세요? 완곡한 거절을 당한 이후에. 아, 뭐 알아서 또 잘 살지 않을까요? 아, 저도 그 혜진을 최대한 흔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글 처음 읽었을 때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경악과 반대의 캐릭터여야 좀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그 빈틈들을 좀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대한 현장에서도 그렇고 점잖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배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한주 배우님 독립영화계에서 되게 드문 부티나는 귀한 용모를 지니고 계신데 사실은 관객분들 착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장이라는 직급이 되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엘리트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 나게도 경악이랑 정말 정반대에 서 있는 지점의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한주 배우님 캐스팅 하신 게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도 드리겠습니다. 사투리라든지 갈치김치라든지 경상도의 바이브가 묻어있던데 감독이 고향 어디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구고요. 제가 경상도 정서, 경상도의 아재 정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배달 사무실에도 이제 경상도 사투리 쓰는 라이브 두 명이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경학이한테 주신 질문인데 이야기 속 주인공 경학에게 가장 큰 문제를 안겨주는 경학의 엄마는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경학이 속상한 일을 겪을 때마다 경학의 엄마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참 궁금해졌는데요.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감독님과 본 다음에도 이 얘기 좀 나누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설정이었나요? 제가 감독님한테 전해드린 어머니 전사는, 그리고 원래는 초고나 여러 가지 고에는 어머니가 등장하는 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머니를 등장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형님이 원고를 주실 때,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정확하게 더 말씀해 주시면 같아요. 전사. 아, 네. 그 경학의 어머님은 굉장히 철이 없고 아직은 이제 어른이 덜 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에 설정했던 거는 이제 노는 걸 좋아해서 노래방에서도 일하고 그 현재 이제 경학이 빚을 이제 떠넘기고 강원도 영월에서 예, 지금 지내고 있다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 엄마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제 그런 장면을 쓰니까 사족 같고 또 엄마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게 경학이가 더 막막하고 외롭고 고립되어 보일 것 같아서 예, 엄마도 아버지도 이제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경학이가 어머니의 부재가 이미 달관한 사람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서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읽었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경학이란 캐릭터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실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집에서 드라마를 봤으면 껐을 거예요. 너무 보기 싫잖아요. 되게 저런 고난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고통스러운데 한편의 영화로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의 끝을 계속 보고 싶어지는 거죠. 어떤 평론가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동굴의 어둠이 아니라 터널의 어둠이라는 얘기를 써주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우리는 경학의 끝을 좀 끝까지 같이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말 중심에는 권다운 배우님의 정말 디테일한 연기들이 관객들을 끈을 놓지 않게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혜진이한테는 정말 묘하게 킹받는 남자친구긴 하지만 관객들한테는 묘하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오늘 또 울었던 거는 늘 그 부분에서 우는 것 같아요. 그 경악이 울 때, 애기처럼 엉엉 울 때, 그때 뭔가 이상한 카타르시가 시스가 있는데 그게 캐릭터의 어떤 마지막 서사로 향하는 부분에서의 카타르시일 수도 있지만 이 배우의 연기가 주는 엄청난 충족감이 있거든요. 그게 한 100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온전히 전해져 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훌륭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연기를 이제 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하시고 나서 처음 작품 배우님 보셨을 때 어떤 소감이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감독님이랑 시나리오에 대해서 촬영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촬영 끝나고서도 네. 뭐 편집에 대한 코멘트도 물어봐 주시기도 했고 해서 저는 사실 극장에서 온전하게 이 영화를 즐겨본 적은 한 번도 없긴 해요. 예, 뭐 이미 다 정보가 있어서. 근데 일단은 아까 그 울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저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감독님이 리얼타임대로 찍으셨어요, 후반부를. 예, 그러니까 독립영화가 예산도 되게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진짜 순차제대로 찍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후반부 찍었다가 중반부 찍었다가 중반부 찍었다가 이게 근데 그게 감독님이 PD님한테도 막 말씀하시고 최대한 타임대로 짤 수 있게 스케줄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장 시퀀스 들어가는 로케에 갔는데 제가 너무 들떴어요. 그 왜 들떴냐면 아 이제 좀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리얼타임대로 계속 쌓아왔던 그런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공장 장면 들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준 거는 감독님의 그런 좀 스케줄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제가 연기할 때 되게 감정이 많이 표출되는 편인데 혜진이랑 싸울 때도 그랬고 뭐 진짜 어떤 다른 일들을 씬들 찍을 때 제가 눈물이 웬만하면 터졌어요. 네. 근데 감독님 맨날 그럴 때가 나 지금 울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계속 참으라고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그냥 쉽게 그냥 뭔가 자유롭게 네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극 중에서 혜진이는 안 울어요. 혜진이는 정말 잘 참고 경험에서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권선배님 현장에서 연기하다 울 뻔한 적 있지 않으세요? 현장에서 연기하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울 뻔한 적?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저는 혜진이가 좀 그냥 중심을 잡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가 너무 막 이게 표출이 되는 것보다는 아슬아슬해야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에 경학이와 헤어질 때도 이제 막 너무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억누르는 걸로도 감독님이 잘 편집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경학의 29을 나게 해주는 가장 큰 8할은 정말 혜진이였잖아요. 혜진이는 경학이한테 집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혜진이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경학이 다시 만나지 마요.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누군가한테 한 번쯤은 혜진이가 꼭 필요하니까 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눈빛 애교 어피치님께서 너무 좋은 영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내년에 29이 됩니다. 어떻게 29을 맞이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신다면 응원이든 조언이든 쓴말이든 감사히 새겨들어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29이 되시는 우리 어피치님께 감독님부터 응원이든 조언이든 쓴말이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저도 아직은 애라가지고 조언할 게 없고 또 조언한다고 해도 이게 결국은 자기가 부딪혀서 이게 겪어봐야 알지 이거 하루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된다. 그리고 권도환 배우님 일단은 배달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저 힘든 상황이어도 왜냐면 그 저는 느끼는 게 저는 일단 어른이 된다는 말을 되게 싫어하긴 하거든요. 그게 좀 무뎌지는 거, 뭐 좀 굳은 살에 베기는 거 그런 느낌들이 살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어른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29이면 사실 젊은이죠. 완전 엄청 순수하셔도 되고 실수도 해도 되고 좀 뭐 좀 누구에게 못된 사람이 되기도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간호인한테 비슷한데 일단 마음대로 좀 몇 년은 더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권소연 배우님. 네, 저는 지금 제가 딱 29인데 네, 그냥 지금의 저로 생각을 해보면
많이 경험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아파도 보고 막 이렇게 겪어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그래야 그 20대가 되게 나중에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마음껏 그냥 쓰러져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한주 배우님. 아, 그래도 좋은 소식은 내년부터 만나기로 한다고 해서 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분 큰 응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미익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실제로 경학과 같은 상황의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극장에 와서 영화를 접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독님께서는 이러한 청년들이 이 영화를 보기를 희망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감독님께서는 운명 혹은 사주를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일단 이제 극요일 나눔도 그렇고 영화를 할 때 뭐 거시적이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크게 생각을 해서 만든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저의 어떤 상처 아픔 느낀 것들을 이제 풀어내고 싶어 가지고 만든 거라서 물론 이제 오셔서 같이 보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꼭 오세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주는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편이고 사주를 넣은 이유는 이제 경학이의 인생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운명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를 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경학이가 빨간색 옷 파카 입고 뭐 팬티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짠해 보였으면 싶어가지고 사주 설정을 넣었습니다. 네, 갑자기 감독님 말씀 드리니까 20년 후에 경학이랑 혜지랑 다시 만나는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판타지처럼 한번 만들어주시면 단편으로 네. 마흔업이 돼서 완전 잘 풀려가지고 네, 만나는 후일담도 들어보고 싶고요. 그 어떤 인터뷰에서 배우님들이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 노래방 씬 꼽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노래방 관련된 질문들도 있어서 경학이 부르는 커플의 가사가 예전보다 지금 내가 더 괜찮을 거야도 의도한 설정이었을지 다른 노래 후보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권다원 배우님과 권소연 배우님 그 노래방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네. 노래방 씬 촬영할 때 에피소드 있었으면 들려주세요. 에피소드 그 저희가 커플을 정할 때 노량진 노래방에서 코인 노래방에서 저희 셋이 한 일단 남녀 둘이 부를 수 있는 모든 노래는 거의 다 불러봤거든요. 근데 커플의 뭐 가사에 너무 꽂혀서라기보다 이상하게 그 전주 나올 때부터 아련해지는 거예요. 뭔가 감정이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괜히 배시배시 웃음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 뭐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커플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라고 결정을 했었죠. 네, 뭐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에피소드는 이제 그 다음 오빠가 얘기해준 그 곡을 선곡하는 과정이 가장 큰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촬영할 때는 그 씬이 그냥 너무 슬프고 경화기가 너무 밝아 보이는 그 모습이 그냥 너무 슬펐던 그런 기억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신나서 노래 부르던 경화기 쳐다보던 혜진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노래방 안 간다고 하더니 가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맑고 이런 모습을 좋아했어요 혜진이가. 그게 너무 눈빛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 장면에서 권소연 배우님의 섬세한 표정 연기 같은 것들이 이 둘의 로맨스를 아 진짜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아요. 둘을 위해서도 맞고 근데 정말 그 우성 감독님 전작들의 모든 연인들이 다 이 지경이었거든요. 눈물도 그렇고 감독님 왜 이런 연인들이 이야기에 끌리시나요? 이유가 뭔가요? 아니 뭐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푸닥거리를 많이 해서 그러진 않지만 근데 20대 때는 저는 그런 연애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네요. 푸닥거리. 네. 푸닥거리 같은 연애 장면들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오늘 그 커플끼리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 되게 공감하실 것 같고 네.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같이 좋은 날 아바타2 개봉일에 좋은 영화 보러 오셨으니까는 좋게 오늘 간직하시고 곱창 포장해 가셔가지고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연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래요.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고 계신지 배우님들께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한주 배우님부터 짧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뭐 배우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의 지금의 시기에서는 어떤 기다리는 것도 덕목인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작품들을 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작품에 참여해서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같은 팀이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그 에너지가 같이 모아지다 보면 관객분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어서 뭐 제가 뭐 배우를 준비하고 계신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지금에 있는 상황들과 그런 경험들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라 생각이 들고요. 권소연 배우님. 저도 아직 뭐 배워가고 부족한 사람인지라 어떤 말을 하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제가 연기를 하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주된 원인이 전 결핍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의 작은 점, 뭐 약점 이런 것들이 내가 뭐 도전하게 하고 이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결핍이지만 그렇게 뭐 자신을 조금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키워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권다은 배우님. 저도 소연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자기한테 되게 솔직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기한테도 가면을 많이 씌우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지점들을 먼저 발견해 나가야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의 솔직한 거를. 그래서 저도 매번 계속 똑같이 진짜 20살 때 처음 연기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러다 보면 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호 감독님께서는 배우들의 연기 연출도 굉장히 잘 하는 감독님이신데 감독님은 배우님들의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또 캐스팅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시는지도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저는 제가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막 배운 적이 없어서 연기적인 건 잘 모르지만 연출자로서는 이제 배우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로 자기 표정으로 이제 그냥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듯이 연기하는 게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돼 있으면 그 위에 또 뭘 얹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렉션을 할 때 제가 단편 때 이제 그런 경험을 조금 했었는데 그 연기 디렉션을 하면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거나 위축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민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디션 때는 이제 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배우인가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인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캐스팅할 때는. 네, 그리고 이 질문은 경화가 찬찬히 혀라고 아이디를 만들어주셨는데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기엔 경찰이라는 직업이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경화계 다른 직업도 혹시 후보군에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감독님. 일단 이제 돈 때문에 경화기가 점점점 망가지고 추락하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돈 때문에 이제 경화기가 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대비돼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꿈꾸는 친구가 그렇게 돼버리면 아이러니할 것 같아서 경찰로 정했습니다. 다른 직업은 뭐? 다른 직업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권다은 배우님께 드릴게요. 경화를 연기하면서 정말 이때만은 연기하는 본인도 경화기 이해하기 힘들었던 순간은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되게 많았는데 이해 못하겠는 순간이 있었죠. 왜냐면 뭐 이게 너무 아시다시피 오성호 감독님은 되게 현실적으로 글을 쓰시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들이 더 많더라고요. 너무 리얼리티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저를 투영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그거 맞춰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씬은 미성년자 이제 성매매를 막으러 가는 씬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돈 30만 원이 없다고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놓고 오는 게 맞나 이게? 진짜 그냥 이거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 이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갔었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데리러 가다가 미성년자 맞죠? 라고 했는데 어쨌든 맞다는 뉘앙스에 뭔가를 표출했을 때 그냥 이거를 보내는 게 얘는 지금 저 정상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기도 모르게 보기 싫은 면을 없애버리고 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진짜 성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예, 없는 일은 아니고 근데 뭔가 그 거기서 저는 원래 막 반대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연기를 할 때 아, 이 씬은 잘 모르겠다 사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사실이고 이런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그리고 그 친구들을 단순히 뭔가 영화에서 기능적으로 보일까봐 하는 그 위험성 때문에 배제시켜버리는 거는 그게 더 오만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큰 고민 없이 했지만 처음에는 그 장면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기 직전에 질문 주셨던 관객분이 경찰의 직업의 도덕적 딜레마 얘기하셨는데 이어지는 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경아기가 10만 원 있다고 주머니에서 꺼냈으면 더 속상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왜 경아기 친구는 엔진을 안 고쳐놓고 끝까지 거짓말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 안 고친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쓰셨어요 감독님? 어쨌거나 이제 그 돈 때문에 이제 경아기가 친구랑도 멀어지고 혜진이랑도 멀어지고 직장 동료랑도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를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빌런으로 만드신 예, 예. 네 그리고 혜진이 차에서 내려달라고 할 때 왜 차장님 붙들지 않으셨나요? 이한주 배우님 본인이라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쩌서 궁금해요? 네. 예, 뭐 대본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 농담이고 그 어쨌든 상대방이 우켜는 그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또 많이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어쨌든 위치가 있다 보니까 그 뉘앙스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감독님이 처음에 우켜는 얘기했을 때 나빠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우켜는 왜 나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기를 했어요. 뭔가 남자친구가 있고 그 얘기도 차에서 처음 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뭐 그랬을 때 그냥 빠르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보내드려야 또 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으니 네, 뭐 그래서 잘 이렇게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소연 배우님께도 혜진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순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언제 있으셨는지. 저는 사실 그 노래방 씬 전에 경아기를 뒤에서 안아주잖아요. 그 씬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점을 좋아하는 관객분들 엄청 많은데. 맞아요. 근데 아 뭔가 혜진이도 너무 답답할 것 같고 화도 내고 싶을 더 화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경아기를 찾아가고 또 안아주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감독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 혜진이는 그때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나는 뭔가 이어가려고 하니까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오히려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고 나서는 그래도 그 씬이 좀 이해하기도 편하고 또 보기도 좋았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안아줄 때 혜진이가 경아기를 많은 관객분들도 혜진이가 좀 안아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영화 속에 혜진이가 없었으면 전 영화 못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보면서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이얼란드의 되게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독립영화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디테일해요. 되게 충격적으로 경아기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아디다스 하이를 입고 나이키 상의를 입고 계속 등장을 하는 정말 요새 청년들이 많이 하는 류의 브랜드 믹싱을 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그 집안의 소품들 그 막 보면은 저기 락토핏이랑 고추참치가 같이 있고 뭐 정말 디테일하거든요. 내부 설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의상이나 미술 같은 부분들 감독 어떻게 프로덕션 신경 쓰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최대한 모든 부분이 다 리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는 미술 감독님한테 이제 얘기를 그렇게 드리니까 잘 이렇게 마련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미술 감독님이랑 구체적으로 뭐 의상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나요? 의상 실장님은 그 노량진 애들이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뭐 옷을 많이 가져오셔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바지랑 나이키 신발은 제 건데 제가 맨날 그러고 다녀요. 아, 그 위에 상의도? 아, 빨간 건 절대 없는데. 아, 그 안에 티셔츠는 또 나이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 친구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듣고요. 살다 보면 저기, 아니, 자꾸 살다 보면은 아디다스랑 나이키를 같이 입으면 뭐라 하는 사람들 되게 있잖아요. 네. 야, 이거를 이거랑 이렇게. 근데 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일부러 다 다른 거 막 입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는 안 그러시죠? 아주 살짝 그러긴 한데. 네. 그래서 근데 그거 입고 갔다가 처음에 피팅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당연히 경아이가 되게 없어 보여야 되긴 하지만 너무 없어 보이는 피팅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추리닝이랑 신발은 내가 이걸로 하면 어떻겠냐, 깔끔하게 아디다스 나이키도 더 웃기고 하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바지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보면은 사실 그 혜진이 의상도 되게 디테일이 잘 살아있어요. 백 하나잖아요. 예, 예, 예. 네, 그 백 때문에 저는 경하게 더 잘 알아봤을 거라 생각도 했거든요. 그 차에서 내릴 때. 아, 그쵸. 옷은 또 새로 산 옷이니까. 그쵸. 가방. 그러니까 혜진이도 나름 취업하고 산다고 해도 나름 검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잠옷도 진짜 제 잠옷이었거든요. 바지 같은 것도. 생각보다 저희 진짜 원래 옷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더 리얼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리얼함 덕분에 저희가 초반에 영화에 또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치들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그 영민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관객분이 계세요. 영민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경화기 뒤에 바싹 붙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근접하게 뒤쫓아왔을까요? 발을 다친 것으로 화를 내려고 했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화해를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을지라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배달하다 보면 많이 마주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그 영민이가 죽었지만 영화에서는 경화기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살짝 운명론자의 기질이 느껴지는데 예.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여올라는 관객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5,000명 관객을 어제 돌파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몇 명 예상을 하시나요? 저희는 사주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개봉 전에? 아, 사주 봤죠.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도 뭐 원하는 관객수?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 명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 생각일 뿐이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힘들게 천천히 만 명을 돌파하면 뭐 이벤트 같은 거 배우님들이랑 준비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네요. 천천히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뭐 인디스페이스에서 오래오래 상영해 주실 것 같으니까 겨울 지나고 딱 겨울을 났을 때 그 겨울을 난 다음에 봄이 올 때쯤에 두 분이 같이 여기 노래방처럼 해놓고 커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네네네 뭐라도 그럼요. 압력. 네, 10년 전에 막 무산일기, 헤어 등 이런 작품들을 겨울에 개봉해서 6개월 넘게 상영해서 만 명 관객 돌파하고 그랬었어요.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은 아니니까 오늘 보신 관객분들이 주변에 또 좋은 영화 있다고 얘기 많이 해주시면 또 저희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은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예, 열심히. 뭐 노래방도 가고? 네네네. 또 한번 코인 노래방 할 수 있죠. 네, 권현배 워낙 또 능력치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든든합니다. 네. 뭐 커플에서 끝내지 마시고 뭐 거울하고 오라 같은 거라도 권다님 가르쳐 주셔가지고 된다면 원하는 곡으로 제가 안무를 가르쳐 드리지요. 네. 네. 권세훈 배우님 팬들 주변에 많이 이렇게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이분은 내년에 영화과 입학을 앞둔 학생이 오셨대요. 혹시 어떤 분이세요? 아, 네, 앞쪽에 앉아 계시는데 연출을 하고 싶고 극장에 제 장편 영화가 걸린 게 꿈입니다.
감독님께서는 처음 감독인 장편 영화가 일반 극장에 걸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저는 이제 아 이제 진짜 감독이 됐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그런 건 없었는데. 아니에요. 막 그 상영할 때 엄청 섬세하게 신경 쓰셨어요. 사운드가 어떤지 뭐 여기 화면이 어떤지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동님 뭐 이렇게 무극제 하면은 이제 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앞에 앉아 있는 분, 중간에 앉아 있는 분, 뒤에 앉아 있는 분한테 사운드 어땠어? 뭐 화면 어땠어? 이런 거 다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그럼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궁금하네. INTP. 어, 그럼 세 분도 얘기해 주세요. 권다한 배우님. 아, 전 ENTP입니다. ENTP. 네. 권소연 배우님. 전 INFJ. INFJ. 네. 그리고 이한주 배우님. 저는 INFP. INFP. 네, 다 다르시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경학은 MBTI가 뭐였을까요? 저희가 MBTI를 설정하진 않았었는데 네. 생각하시기에 생각하시기에 뭘까? 그때 I... 뭐 FP였던 것 같아. 아 거기 저기 포스터 뒤에? 저 모르겠네요. 그러면 혜진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혜진은 I 저랑 반대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ISTJ 이거 J 이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네. 제 생각에 우리 짜장님은 그냥 이한주 배우님도 그렇고 짜장님도 다 INFP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뭔지 모르게 INFP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 약간 그 뭐냐 짜장님의 서브 격까지 이야기들 좀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감독님 20년 후에 단편 만들 때 꼭 이한주 배우님도 출연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시간을 더 쓸 수가 있나요? 10분 정도가 남았다고 하니까는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소감들도 전해주시면 채팅방 저희 나가기 전에 배우님들 감독님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안가은님께서 저도 아직 어린 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직업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선택했는데 혹시 감독님과 배우님들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후회했다거나 오히려 그 선택으로 인해 잘 풀린 일이 있으신가요? 좋은 경험을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감독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이제 경찰을 하라고 했고 정말요? 네, 제 동생은 이제 포크레인 기사 하라고 돈 잘 번다고 근데 저희 둘 다 영화를 하고 있고 제 동생도 이제 1월에 장편 영화를 찍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영화로 지금 돈을 뭐 벌거나 그런 건 많이 벌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저는 왜 계속 이제 영화를 고집했냐면은 일단 후회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설사 제가 영화를 해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후회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동생분도 그러면 남자 동생분. 네 맞습니다. 형제 감독이 탄생하네요. 네. 네. 그리고 건담 배우님도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이름이 한글 이름인데 어머니가 지어주셨는데 아 이모들이 지어줬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그냥 뜻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거의 맹목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약간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하거든요. 약간 반항심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선택해서 후회해 본 적은 다행히 아직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행여나 제가 선택해서 실수해도 절대 상처가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누가 시켜서 했는데 상처를 받으면 그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좀 단단한 마음만 있으시면은 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게 분명히 행복해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네. 권소연 배우님. 저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살다 보면 누구를 탓하고 싶어질 때가 오기는 오더라고요. 저도 부모님께서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공부해라, 뭐 이런 뭐 해라라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살다 보니까 제가 가수에서 연기자로 하고 뭐 내 나름 새로운 도전들을 할 때 그 꼭 탓하고 싶더라고요. 나 뭐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 뭐 좀 탓하고 싶은 순간들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희 엄마께서 너가 해야지 너가 책임지고 또 너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저는 아직까지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일어설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서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보고 또
거기서 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한주 배우님. 네, 저도 제가 연기하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포기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정도로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더라면 이건 포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인 거지.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일을 하는 선택한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삶의 자신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과감하게 어떤 일을 선택하고 살다 보면 그게 또 어느 순간에 자연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도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분께 큰 응원과 힘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날씨도 춥고 요새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 배우님들과 감독님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아까 소연 배우님 얘기했던 결핍 같은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채워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오늘님께서 주신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의 결말에 음악과 연출을 통해 경화기가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그려집니다. 해피엔딩 같지만 경화기 다시 불투명한 경쟁으로 향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감독님은 결말에서 관객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저는 다른 엔딩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건 도돌이표니까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경화기가 뭐 요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몇 년 뒤 경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뭐 오만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정 짓는 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화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다시 경찰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고 그게 언뜻 이제 희망적으로는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고 그런 현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딩. 네.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영화가 완전히 희망적인 엔딩으로 끝나서 막 혜진이랑 다시 만나고 막 이랬으면은 이렇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딱 어떤 적정한 온도에서의 희망을 보여줘서 너무 다행이었고 저는 사실 그 울면서 영화가 끝나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운 다음에 경화기가 버스에 시내버스? 지방 시내버스 같은데 앉아있잖아요. 근데 얘가 드디어 탈 것에 지가 운전 안 하고 타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계속 달려가던 사람이 되게 안전하게 어딘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봤거든요. 경찰이 되지 않더라도 이상한 색깔의 공책을 고르는 그런 일상을 찾은 것만으로도 네, 경화기는 충분히 해피엔딩을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늦은 시간까지 관객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아마 돌아가시면서 같이 오신 분들은 일행이랑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추운 날에 진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 나누기 되게 좋은 영화거든요. 혼자 오신 분들은 자기한테 되물을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29을 지나오신 분들도 29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아홉수라는 나이가 주는 어떤 무게도 있을 거고 힘듦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영화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결국 이 영화가 어떤 순간들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어떤 걸음들이 있고 그건 경화기뿐만이 아니라 혜진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하고 그 시기를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감독님이 다음 작품에서도 인물들을 멈추게 하지 않고 어떤 부분들을 꼭 통과시켜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데뷔작 만들어진 감독님과 배우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분의 끝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주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아, 네. 오늘 이렇게 추운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영화를 딱 거의 1년 만에 한번 다시 극장에서 보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여전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들은 뭔가 20대 때 그 영화를 봤을 때랑 또 30대 때 영화를 봤을 때 되게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질문들이 다가왔던 영화들인데 오늘 그 결론을 보는데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40대가 됐을 때 이 영화를 다시 보면은 어떨까라는 되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감정의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연분들한테 이제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세배님. 오,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장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차장인가 봐요. 그래서 일단 정말 오늘 추운데 네 저희 그 겨울 나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 추웠는데 관객분들 덕분에 조금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뭔가 그 겨울 나는 이제 각자의 마음 속에 어떠한 장면으로 분명히 남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남을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문남배님. 자꾸 정말 추워서 자꾸 추운데라고 말씀. 근데 진짜 추워서 오늘 네, 엄청 춥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아바타 개봉을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가지고 야 오늘 오실까? 솔직히 저 날도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근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서 순간 되게 안도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저희는 약간 연극은 아니지만 저희 영화 팀이지만 관객분들이 앞에 있는 게 되게 온기가 잘 느껴지거든요. 진짜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도 큰 온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평이든 안 좋은 평이든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게 뭐 관객 수를 떠나서 저희한테도 큰 데이터가 됩니다. 앞으로의 작업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와서 와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성호 감독님. 저 영화 좋게 보셨다면은 이제 SNS 인스타나 이제 단톡방에 저희 영화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비즈니스를 하시길.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관수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제 언제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좀 한 분이라도 많은 분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인지스페이스 관장님 그 관장님 아니세요? 저요? 사무국장님이세요. 사무국장님 저 영화 길게 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입니까? 아니요. 네, 맞죠. 네. 아 진짜 비즈니스 장난 아니에요. 국장님 감사하고 대표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여기 이제 와주신 관객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소감인 줄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모든 거를 다 그 가져가시는 감독이 너무 든든하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배우님들과 감독님들의 소망대로 오래오래 사랑 겨울 길잖아요. 겨울 내내 사랑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그 채팅방에 어떤 관객분께서 관객분인지 관계자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단체 사진 찍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배우님들이랑 관객분들 같이 관객분들의 허락을 해주시면은 그 배우님들과 감독님 객석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사진 한 장 남겨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 C열 중간에 앉으시면 사진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분 같이 저기 앉아주시면 그 배급사분 나오셔가지고 뭐 극장도 같이 사진 남기세요. 네.